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면입니다. 접시꽃을 촬영을 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접시꽃입니다. 빨간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접시꽃은 맞는데, 요 하얀 거 지금, 요 하얀 꽃이 보입니다. 접시꽃. 그쵸? 그런데 여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약이 된답니다. 아들,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 이거 약을 해놓으면은 아기를 잘 낳는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뭐하고 또 엮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음 저렇게 한번 좀, 빨간 거하고 하얀 꽃하고 이게 접시꽃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따, 예쁘다. 접시꽃. 무지개 예쁘네. 이 흰 꽃은 약이 된다는데, 알을 애기를 못 놓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기 먹으면 애기는 잘 놓는답니다. 그런데 여기 뭐 같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걸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요 흰 꽃에 대해서 약초가 된다 해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기들 못 낳는 사람들, 여기 하얀 꽃은 약초가 된다는데, 무슨 약고 또 다른 게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걸 지금 촬영을 해보는 겁니다. 하얀 꽃 때문에. 꽃은 붉은 꽃이 더 예쁘다. 빨갛게 빛을 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참 보기 좋네요. 송정죽도공원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꽃이 하얀 거는 약초다 하는 바람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촬영을 하게 되겠다. 아, 딱 예쁘장하네, 진짜.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있는 거 좀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죽도 공원이고,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도 좀 있습니다. 요 밑으로는 하얀 거는 없네. 빨간 거네, 좀 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더 돌려볼게요. 바다로 해서 배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다로 이렇게 해서 다시 접시꽃을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시꽃 안쪽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한번 해볼까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죽도공원 안에서 이제 촬영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바깥에서 촬영하고, 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아, 딱 보기 좋네. 아, 보기 좋아. 자, 여러분들,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